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엔 건축법 건축신고부터 하실 차례이시죠? 같이 있어도 되는데. 예, 그래서 445페이지에 건축허가의 특례 그리고 1. 건축신고부터 함께 보십니다. 한 장짜리는 좀 보셨습니까? 예, 보실 시간이 없으시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계시는 게 내가 살 집을 건축법에 따라 만드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도급계약 공부하신 적 있으시죠? 그 도급계약에 따르게 된다면 일을 맡기는 사람을 도급인이라고 일을 하는 자를 수급인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그 도급인을 공법에서는 시행자라 표현하고 수급인을 시공자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 시행자를 건축부에서는 건축주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들이 자기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하면 일정한 설계 도서를 필요로 하고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땅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한 때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허가 신청 시에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라고 하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때만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상 참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특별히 소유권 확보한 때만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해놓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으로서 초고층 건축물 그리고 16층 이상이고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면 건물 무게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하고 이러한 건물 건축하는 땅이 집안이 탄탄한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하는데 이러한 건물을 만들고자 한다면 좀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2롯데월드 만들 때에도 송파구 일대에 싱크홀 현상이 그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그러한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땅인지 확인고자 안전영향평가 제도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쳐 건축허가 신청하게 되면 건축허가 받음으로써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는데 여기 건축허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행정처분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처분하고자 할 때 내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경 안 쓰시겠죠. 그리고 내가 세종시가 아닌 대전광역시에 내가 살 집 만들고자 하면 대전시장님은 신경 안 쓰실 겁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시, 군, 구청장이 원칙적인 건축허가권자이고 그 시, 군, 구청장을 우리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라고 했었습니다. 다만 특별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건축허가할 수 있는데 여기 예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예외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장소는 특별시와 광역시 안에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만 특광이 건축 허가권자라는 걸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만들어지게 되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창고에 해당되게 되면 특광의 건축 허가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는 원칙 돌아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허가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 행위와 대수선 행위가 건축 허가 대상인데 건축 허가 받고 건축하거나 대수선 허가 받고 대수선하게 된다면 설계 비용과 감리 비용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끔 설계 도면 들고 공사 현장에서 설계도대로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분들을 보셨다면 그분들이 감리자이거든요. 그런 감리자에게 한 달에 200만 원 또는 250만 원 정도 주면서 공사를 맡기게 된다고 하면 비용 부담이 워낙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허가 대상 건축물 중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확인하시는 게 필요한데 보통 이하나 미만이란 말을 썼을 때 경미하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건축 허가 신청하게 되면 보통 처리 기간은 15일 정도인데 협의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하면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반면 건축 신고하게 되면 그 신고한 날부터 5일 이내 수리 여부를 통지하고 신고 확인을 받게 되면 건축 공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효에 대해서는 우리가 천천히 한번 확인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허가받아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분양하게 되면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사적 이익이 공익에 저촉되게 된다면 규제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규제 방법으로서 건축 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할 수 있고 특별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건축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규제에 관한 사안으로 한 이 두 가지 정도를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가 건축공사를 개시하고자 한다면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착수 시점에 대해 꼭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되고 공사 착수 이후 건축공사가 모두 완료되게 되면 허가받은 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자 사용 승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건물을 건축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사용 승인 신청하게 되면 이 사용 승인은 허가 받은 대로 공사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 신청하게 되면 7일 이내 사용 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서가 발급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이라는 것을 시, 군, 구청장이 작성하고 비치, 보관하게 되는데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모두 건축물 대장이 당연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약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면 대장 자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불합격하게 된다고 하면 재시공을 명령하게 되고 다시 저 절차를 거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 이후 해당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것을 유지관리라 하고 저 유지관리 시에도 건축부의 주된 목적인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유지관리 방법을 채택하게 되는데 특별히 정기 점검 제도와 수시 점검에 관한 사안들을 한번 정리하는 것과 우리 이제 철거란 말과 멸실이란 말은 이해되시겠습니까? 내가 원해서 건물을 때려 부순다고 하면 그때는 철거이고 내가 원하지 않은데 불구하고 건물이 훼손되었다고 하면 멸실이 되게 됩니다. 그러한 철거 신고와 멸실 신고를 유지 관리 기간 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지 관리 기간 중에는 건축물이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건축물 대장을 시, 군, 구청장이 작성하고 비치 보관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때 그 변동사항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 관한 사안들을 지금 우리가 함께 해나가시는데 얘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건축법과 관련되어 출제되는 문제가
7문제이고 주택법이 7문항이 출제되게 됩니다. 저 건축법에 대해서는 3번 정도만 함께 공부하시게 되면 보통 6문제 정도를 맞춥니다. 그리고 주택법을 한 3번 정도 반복하시게 되면 출제되는 7문제를 다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말로 여기에서 12문제나 13문제 맞춘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농지법은 모르면 5번 찍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문제 하나를 해결하게 된다고 하면 40점에 해당되는 것이 16문제 맞추시게 되면 40점 나오는데, 남아있는 26문제 중에 내리 번호 하나만 찍으시게 되면 어떻게든 50점 나오십니다. 그러면 합격하실 수 있거든요. 만약 집에 가셔서 자녀분들이 40점이나 50점 받아오신다면 칭찬하시겠습니까? 야단치시겠습니까? 야단칠 상황인데, 공법에서는 그 50점만 나오더라도 우리가 중개사법만 수업 계속하지 않고 꾸준히 반복해 들으시게 된다면 어떻게든 80점에서 90점 가까이 점수가 나옵니다. 합격이 지금 목표이기 때문에 이 건축법, 주택법만 열심히 하시더라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좀 반복해 주시는 게 아마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공부해 나가실 겁니다. 그걸 알아야만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실무를 담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 나가시는 게 합격에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고, 이번 시간에는 445페이지입니다. 양가 1번 건축신고 차셨죠? 우리 다시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건축법령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 받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 받고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건축사 등을 감리자로 선정해야 됩니다. 저 감리자를 선정하게 되면 감리 비용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 비용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작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게 함으로써 저 감리 비용과 설계 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건축법의 배려가 되게 됩니다. 이 건축신고는 서민을 위한 제도이겠죠. 잘 사는 사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서민을 위한 배려 제도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반가로 1번 보시게 되면 허가 대상 건축이라 하더라도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시, 특도,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건축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건축신고함으로써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쭉 나오는데, 건축신고 범위에 관한 사안들을 잠깐 확인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축법은 1962년도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1962년도에 제정되고 지금까지 바뀌지 않는, 개정되지 않는 형태와 정책적 판단에 따라 개정된 사안이 건축신고 내용을 구성하게 됩니다. 우리 62년도에 태어나기 전이시죠? 그래서 제가 어떤 거짓말 하더라도 다 믿어주셔야 됩니다. 가끔 아파트와 관련되어서는 기본형이라는 것과 확장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신고와 관련된 이념인 서민을 위해 경미한 건축물, 건축 대선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 없이 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1962년부터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의 대수선에 대해서도 신고하고 대수선할 수 있도록 허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445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을 잠깐 확인하십니다. 바다 면적합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 85제곱미터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증축, 개축, 재축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보시게 되면 3, 4 묶어놓습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에 대수선, 그리고 4번 묶어만 주십니다. 최근 이 4번에 관한 내용을 자조시험에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 보시게 되면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건축, 기억 차셨죠? 연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보통 신축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바다 면적합 85제곱미터 이내에 증축, 개축, 재축, 새로 건물 만드는 것이다, 고치는 것이다. 고쳤는데 종전과 동일한 범위 내 다시 고쳤다고 하면 개축, 재축이고요. 종전보다 좀 크게 고쳤다고 하면 그때는 증축 행위인데 여기 대수선 행위가 건물을 수선하는 행위라고 하면 좀 더 심하게 수선한 것이 있다고 하면 대수선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재축이 될 겁니다. 이렇게 증축, 개축, 재축하게 되었을 때 바다 면적 85제곱미터 이내라고 하면 그때는 서민이 건물을 고치는 행위라고 파악하게 됩니다. 우리 국민주택 규모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국민주택 규모의 경우는 주거지 면적이 85제곱미터 이내이거든요. 만약 20년 전축이라면 국민주택 규모는 60제곱미터가 국민주택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85제곱미터 이내 이 정도라고 하면 그때는 서민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라 판단해서 이런 증축, 개축, 재축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다만 얘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건축 행위와 관련되어서는 얼마?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 서민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고 2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대충 60평 정도입니다. 그리고 3층 미만이라면 2층짜리거든요. 그러한 건축물을 고치는 대수선 행위라고 하면 신고하고 대수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면 그때는 건축 허가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확장형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를 함께 봐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확인해 주실 것이 바로 동그라미 2번을 잠깐 확인하십니다. 동그라미 2번 보시게 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농자입니다. 이런 관농자 안에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 건축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다. 단서 주셔야 됩니다. 단서 보시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방제 지구 붕괴 위험 지역은 제외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파악해 주실 것이 있는데 현재 용도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도시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이런 관농자라고 하면 시골이죠. 이러한 시골에 가끔 농가주택을 만들거나 전원주택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 규모가 2층 이하이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60평 이하라고 하면 그때는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카이캐슬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 보면 그 스카이캐슬의 주택이 몇 층짜리였습니까? 반지하 한 개층과 지상 두 개층으로 구성되었거든요. 그 스카이캐슬이 만들어지는 곳이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해당되게 되고 그런 규모의 건물 건축하게 된다면 그때는 신고하고 만들게 됩니다. 원래는 농가주택을 위한 배려 조치인데 그걸 활용해서 전원주택 만드는 경우가 꽤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농촌지역이라고 하면 건물 2층짜리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각 층이 30평이라고 하면 1층은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2층을 농가주택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서민들을 위한 이런 규모의 건축물이라면 기본형을 초과했어도 어디에서는 관농자의 경우는 건축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우리 동탄지구나 판교지구, 교화지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되게 되면 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내 이런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건축 신고 대상에 포함한다? 배제한다. 배제한다. 얘는 허가 받아는 양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은 기본형이죠. 전국 어디에 건축하더라도 항상 건축 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만약 관농자가 아닌 도시지역에 건축물을 건축하게 된다면 100 이하까지는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00 초과 시에는 허가 받으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기본형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건축하게 된다면 그때는 신고 대상이지 허가 받는 것 아니죠. 결국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100 초과 하는 건물 건축하게 된다면 그때는 건축 허가 대상이고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할지라도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이라면 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저 연면적 합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은 전국 어디에 건축한다 할지라도 항상 건축 신고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러한 곳에 100 초과하는 건물을 만들게 된다면 그때만큼은 건축 허가 대상, 건축 신고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의미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재미로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5번과 관련되어 리얼번 보시게 되면 공업, 지역 등에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로서 동그라미였습니다. 엔드 개념이죠. 연면적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의 공장 건축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닭 좋아하십니까? 통닭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그 닭하고 비슷하게 생긴 게 우리 공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닭공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닭공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공장도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로서 2층 이하의 공장 건축은 건축신고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도 분명 연면적 합 100제곱미터 초과하지만 공업지역에 건축하게 되는 우리 공장 2층 이하로서 연면적 합 500제곱미터 이하의 공장 건축은 건축 신고 대상이라는 것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재미로 보셨습니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그거 잡아주시는 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저 기본형과 관련되어서는 100 이하의 건축물 건축은 건축 신고 대상이지만 장소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는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 건축은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런 건축 행위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이루어지게 되면 허가 대상이지만 100 이하인 때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할지라도 신고 대상이라는 것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대수선과 관련되어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의 대수선에 대해서는 뭐한다? 신고하고 대수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대수선 다 기억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3월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3월부터는 열심히 공부하실 거죠? 예. 3월부터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여기 대수선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벽, 삼, 계단, 경관이란 것을 함께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내력벽, 외벽 마감재료, 경계벽, 그 경계벽 옆에는 항상 주차장 문제 알게 되게 되는 다세대, 다가구대기 등장해야 됩니다. 방화벽. 그리고 숫자상과 관련되어서는 기둥, 보, 그리고 지붕틀. 주계단, 비난계단, 특별비난계단. 5개계단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고 경관지구란 말 보게 되면 한옥마을을 연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대수선 행위가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모두 신고하고 대수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4번을 잠깐 확인해 주십니다. 주요 구조부의 해체 없는 등의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대수선. 그래서 1번 보시게 되면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수선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기둥보 지붕틀을 각각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2, 3, 4 묶어놓습니다. 방화벽을 수선하는 것. 주계단 등을 수선하는 것. 이런 6가지 수선 행위에 대해서는 건축 신고하고 대수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아니고 3층 미만의 건축물 건축,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 2층짜리이고 대충 60평 이하란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만약 건축물의 규모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이루어지는 대수선은 원칙적으로 허가받고 해야 될 대수선입니다. 얘가 건축신고하고 대수선을 할 상황이라면 규모가 큰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은 건축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작은 건축물에 대수선은 신고하고 대수선을 할 수 있지만 큰 건물에 대한 대수선은 허가받아야만 대수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허가 대상 중에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되는 6가지 행위의 대수선은 신고하고 대수선을 할 수 있는데 현재 대수선이라 함은 증설, 해체, 수선, 변경 네 가지이거든요. 그중에 무엇만?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중에 무엇만? 수선만. 그리고 대수선은 총 몇 개이다? 9개 유형이었는데 그 9개 유형 중에 딱 6가지에 대한 수선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규모 큰 건물이랄지라도 건축 신고하고 대수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벽과 관련되어 내력벽이란 말 함께 보셨고 방화벽이란 말 방금 함께 보셨는데 얘를 수선하는 것 특별히 내력벽과 관련되어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게 되면 그것만큼은 신고하고 대수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숫자 3과 관련되어 기둥, 보, 지붕틀 각각 3개 이상 수선하는 것이라면 신고하고 대수선 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함께 보셨던 게 주, 계단, 비난계단, 특별 비난계단 등을 수선하는 것은 신고하고 대수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게 딱 3개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기억하실 것으로서 외벽 마감 재료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도 대수선이었는데 지난주에 대구 사우나에서도 화재 사건 발생하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그분들은 불에 타 죽었겠습니까? 유독가스 때문에 인명피해가 심했던 것입니까? 유독가스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유독가스가 만들어질 수 있는 외벽 마감 재료를 벽면적 3천m 이상 수선하는 것만큼은 건축신고 범위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화재와 관련된 큰 안전상의 문제에 야기되기 때문에 얘만큼은 와고하라 허가받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이 경계벽이란 말 기억납니다. 그리고 이 경계벽 앞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 중에 다가오택과 다세대 주택의 경계벽을 수선하는 것은 건축 허가 대상이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이 다가오 다세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다? 주차장 문제이죠. 저 주차장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이 빌라를 건축 신고하고 경계벽을 수선함으로써 세대수를 무한정 늘리게 된다면 주차장 문제가 좀 더 가중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목적으로 얘는 허가받고 수선하는 것이지 신고하고 수선한 대상이 못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한옥마을 뭐란다? 경관지구랍니다. 겨 경관지구의 외부 형태를 신고하고 대수선할 수 있으면 아마 전주 한옥마을의 한옥은 우리가 구경할 수 없을 겁니다. 한옥에 거주하는 게 편하십니까? 양옥이 편하시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화장실이 밖에 있던 것 기억나십니까? 예, 그런 것도 못 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한옥이 엄청 불편합니다. 그 한옥을 더 이상 살기 힘들다고 해서 쉽게 건축신고하고 양옥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면 한옥 남아나질 못할 겁니다. 그걸 방지할 목적으로 이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는 허가 받고 수선하는 것이지 건축신고 대상이 못됩니다. 다만 예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수선과 관련된 9가지 종류를 명확하게 구분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특별히 건축신고 사항에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
대소선이라면 얘는 큰 건물이다, 작은 건물이다. 작은 건물입니다. 이 작은 건물이 이루어지는 대소선이라고 하면 죄다 건축신고 대상인데 큰 건물이 이루어지는 대소선에 있어서는 허가 대상이지만 특례 규정에 따라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대소선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이야기 드릴 게 있습니다. 만약 건축물이 2층짜리이고 연면적이 150제곱미터인데 이곳에 외벽 마감 재료를 증설, 해체, 그리고 벽면적 3.5m 이상 수선 변경하게 되면 이 행위는 허가 대상이다, 신고 대상이다. 작은 건물에 이루어진 대수는 종류 가리지 않고 모두 허가 대상이고 큰 건축물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허가 받아야 되지만 얘는 크지 않습니까? 아, 내가 사는 집이 3층 이상, 3층이라고 하면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한 60평, 70평이라고 하면 그 단독택은 크다, 작다. 아, 내가 사는 집이 3층짜리이고 한 60평, 70평이라고 하면 크다, 작다. 작아 보이시면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지만 나중에 모델하우스나 또는 아시는 분 아파트 한 60평대에 한번 가보시게 되면 그냥 들어가 보면 집이 운동장처럼 느껴지십니다. 제발 크다고 하십시오. 저 큰 건축물에 대선에 대해서는 허가 대상이지만 여섯 가지 특례 수선 행위와 관련되어서만큼은 신고하고 할 수 있고 반면 작은 건축물에 이루어지는 모든 대선에 대해서는 종류 가리지 않고 모두 신고 대상이라는 것을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최근 시험에 나오는 게 이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리해 주실 것은 건축 신고와 관련되어서는 허가 대상 중에 경미한 사항에 대해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혜 규정이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데 지금은 이 정도만 아셔도 엄청나신 겁니다. 뭘 하고 있는지 지금 모르지만 여기를 세 번만 반복 같이 하시면 같이 수업하시면 정리하시게 되면 나오는 문제를 대충 다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은 좀 미약하지만 아마 시험 볼 때 주면 제 실력 발휘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이번 건축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통지 기간에 대해서는 지금 하지 마십시오. 아니 한방에 이걸 다 이해하시고 저와 똑같은 수준이 되어버리시게 되면 제가 다음 주에는 뭘 먹고 살게 되겠습니까? 저를 배려해 주는 마음으로 이 정도까지만 약간 이해됐다는 느낌만 있으시면 그 정도는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건축신고 의제와 효력 상실 찾으셨죠? 3번 잠깐 확인하십니다. 건축신고에 관해 건축신고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 가로 해놓습니다.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신고 효력은 없어진다. 한 줄 밑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인정되면 1년 범위 내 착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은 우리 공법과 관련된 각종 공사의 착수는 몇 년 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까? 이 착입니다. 2년 내 공사에 착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착과 3착과 5착이 존재합니다. 각종 공사에 착수하게 되면 몇 년 내 공사에 착수한다? 2년 내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신고만큼은 1년 내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착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하나 확인해 주셔야 되고 여기 3년과 관련되어서는 아직 진도 나가기 전이기 때문에 조금 있다 보시는데 공장에 대한 건축 허가 받았다고 하면 2년 내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착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오시면서 주민이 입안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몇 년에 공사에 착수해야 된다? 5년에 공사에 착수해야 되고 착수하지 않으면 5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 그래서 통상적인 공사 착수는 몇 년에 이루어진다? 2착입니다. 저 예외에 관한 사항만 몇 개 정리해 놓으시게 되면 그게 공법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얘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1착도 지금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양가로 2번 지키십니다. 양가로 3번 안 합니다. 그리고 4번 찾으셨죠? 건축 허가 제한 찾으셨죠?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선 1번 잠깐 보시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거나 주무부 장관이 주무부 장관부터 가로 해놓습니다. 국방, 문화보전, 환경보전, 국민경제, 국민경제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여 요청하면 요청 주어놓습니다.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2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 지역계획부터 도시계획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면 시, 군, 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고 제안한 내용을 즉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호하던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안 내용이 지나치다 인정하면 해제 명할 수 있다. 해제 명할 수 있다. 가로 해놓습니다. 근데 이게 다 한 장짜리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게 되면 사적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사익이 공익과 저촉되게 되면 규제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 규제 가는 방법을 필요 최소한도의 원칙 또는 비교 형량 원칙이라 하는데 여기 비교 형량 원칙이라 하면 공익과 사익을 비교하게 되었을 때 특정 이익이 월등하다고 하면 사익이나 공익을 규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공익과 사익이 저촉되게 되면 나는 공익을 강조한다, 사익을 강조한다. 이제 머리가 다 좋으셔가지고 어떤 특정 이익을 대답을 안 하십니다. 대신 학교 다닐 때 공익을 강조하셨다고 하면 점수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엊그제 평당 1,000만 원 주고 땅을 구입했는데 그 땅에 고속도로나 또는 정부종합청사가 만들어지면서 토지를 강제 수용한다고 하면 1,000만 원 보상 받겠습니까? 500 받겠습니까? 500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3기 신도시 시정 발표와 관련되어 수도권에 있는 네 곳 지역의 주민들은 대부분 반대합니다. 재가격 보상 못 받기 때문에 열심히 반대한다는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공익을 강조할 수 있다?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 형량 원칙 또는 필요 최소한도의 원칙,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그 규제, 토지 수용과 관련된 범위는 필요한 만큼 조금 수용해야 되지 지나친 규제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는 최대 한도로 한다, 최소 한도로 한다, 최소 한도로 한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번에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하게 되면 이 제한 대상은 건축 행위가 제한 대상이겠습니까? 허가가 제한 대상이겠습니까? 허가가 제한 대상입니다. 그러면 저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허가권자가 시군구청장이 원칙적 허가권자이고 예외가 특광이죠. 허가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군구청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허가권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상급관청일 때만 제한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허가권자의 상급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인 허가권자는 누구이다? 시군 구청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세종시는 특별자치시인데 특별이란 말 붙여주는 것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없는 광역지자체이기 때문에 특별이란 말 붙여주는 것이죠. 대전광역시의 경우는 구청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급관청이 특별광역시란 말 쓰지 않고 그냥 대전광역시란 말로 대신하지만 우리 세종시와 제주도의 경우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저 시군구청장이 원칙적인 건축허가권자인데 그들의 상급관청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장, 대전광역시장, 충남도지사가 시군구청장의 상급관청으로서 건축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건축허가 등을 제한하게 되면 제한 사유는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 방금 보셨는데 국가계획은 들어가는 거 아니겠죠? 예,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한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등을 제한하고자 하면 국토관리상 필요한 때 건축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토관리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소관 업무 범위입니다. 반면에 국방, 문화재, 환경보전, 국민경제는 국토교통부 장관 일이다. 국방은 국방부 장관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이죠. 그들의 요청이 있다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허가 등을 제한하게 되는데 최근 한강 이북의 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시켜놨는데 그 평택에 미군 부대를 개발하게 되면 그 개발 예정지에 여러 토지 소유자 존재합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농사 짓고 있는 농경지였다고 하면 사과나무나 배나무 묘목 열심히 심습니다. 보통 그 사과나무나 배나무 묘목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그 간격이 1m 정도는 확보돼야 되거든요. 한 30cm마다 심어놓습니다. 나중에 보상 더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못 보던 벌통이 10개, 50개씩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양봉업자 영업하고 있는 곳이 개발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생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거든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하면 그분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상가 분양권을 따로 줍니다. 그리고 다스려져 가던 농가주택이 있다면 현대식 건축자재를 이용해서 빌라 만드는 분이 계십니다. 보상을 더 받으려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하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는 애초 예상했던 개발 비용 가지고는 감당 못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2월 21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을 건축허가 제한지로 지정하게 되면 이후에 건축허가 자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공 촬영 등을 통해 나중에 만들어진 건물이라면 불법 무허 건축물로서 보상하지 않고 강제 철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안정적인 비용으로 개발 사업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끔 한 필지의 땅이 여러 필지로 쪼개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이런 개발 사업 하다 보면 불도저나 또는 포크레인 등이 등장해서 해당 지역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단락 한 명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반대할 수 없지만 여러 명이 토지 소유자로 등장하게 되면 한 사람은 이 포크레인 앞에 불도저 앞에 들어놓는 분이 계시고요. 옆에서 메가폰 들고 소리치는 분이 계시고 심지어는 운전석까지 쫓아 올라가셔가지고 열심히 데모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가끔 현장 소장 중에 유능한 분이 계시다고 하면 이분들을 다 잘 무마시키거든요. 그럴 때 항상 준비하는 것이 요구르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그냥 나눠줬다고 하는 좀 의심해서 잘 안 먹으니까 똑같은 제품을 여러 개 구입해 놓으시고 자기가 드시는 것은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것 그리고 주민들에게 쭉 나눠주는 것은 한 달 정도 지난 것. 근데 요구르트 먹고 사람 죽는 법은 없습니다. 대신 그런 요구르트를 같이 드시고 나면 어디 급하게 갔다 오셔야 되거든요. 그 사이에 쫙 밀어버리는 그런 유능한 소장님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이해관계인이 많게 된다고 하면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건축허가 등의 제한이 되게 됩니다. 취지는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방금 보셨던 국토관리나 국방 등은 공익이다 아니다. 공익이죠. 저 공익상 필요하다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시, 군, 구청장의 건축허가 등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지역 발전과 관계된 지역계획, 도시계획상 필요한 때 시, 군, 구청장의 건축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건축허가권을 제한한다는 것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제한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4번 찾으셨죠? 건축허가나 건설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2년 동그라미 놓으시고 다만 1회 하나요.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 1회부터 연장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한번 건축허가 제한하게 되면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1회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제한기간은 3년입니다. 요즘 집값 안정세입니까? 또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까? 안정세입니다.
만약 이번 8월 달에 대책으로 8월 달이나 9월 달 대책으로 집값이 계속 올라왔다고 하면 아마 이번 정권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때 실시했던 1기 혁신도시 시정에 이어 아마 2차 혁신도시를 전국에 또 지정했을 겁니다. 혁신도시를 만들게 된다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각종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됨으로써 그 지방마다 소규모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럴 때 집값이 안정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2기 혁신도시 지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 보통 알고 계신 공무원들 한 분씩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만나자고 하면 다들 안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이 혁신도시 예정지라고 소문 들어서 투자하셨는데 이 혁신도시 길 건너편에 땅을 대출받아서 엄청 크게 사셨거든요. 길 건너편이 혁신도시 시정됨으로써 이분이 완전 꽝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혁신도시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 얘는 국토관리상 필요해서 주변 일대 난개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최대 3년간 건축허가 제한적으로 시정하게 되는데 대출 끼지 않고 사셨다고 하면 문제없지만 대출 끼셨다고 하면 3년 동안 팔려고 해도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하우스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 이분들은 랜드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고생 한번 하신 적이 있거든요. 대신 이 혁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면 바로 인접한 토지라고 하면 그 인프라를 함께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크게 견디시면 크게 상관없는데 못 견디시는 상황이라고 하면 아마 경매나 공매 등의 방법으로 해당 땅이 처분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건축 과정을 제한하게 되면 제한 기간은 원칙 2년 이래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리기 있습니다. 2년 연장하는 것은 딱 한 군데만 있습니다. 우리 청산이하면 국어 시간에 100개수이고요. 공법 시간에는 녹개수가 나와줘야 됩니다. 녹지역 계획관리지역의 수목보호할 목적이라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는데 그럴 때 그 개발행위 허가 제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은 기, 지, 개. 기반설부단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 중인 곳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는 이래 1년 범위의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 3월달도 있습니다. 5월달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겁니다. 다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저 개발의 허가 제한만 이래 2년 범위의 기간 연장할 수 있고 다른 파트에서 얘는 국토계획법이거든요. 다른 파트에서 2년 연장한다는 이야기 나오면 그거 다 틀린 질문입니다. 웬만하면 다 1회 1년이고 얘만 이상하게 3월달에도 들으실 거죠. 예,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지개에 대해서는 지금 얘는 특이하게 1회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 만약 공부하신 분이라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다. 심의 없다. 심의 없이. 상황 변화가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1회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 거기까지 잡아주시면 충분하십니다. 대신 우리가 총론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 것은 연장하면 몇 년 연장하는 것이 원칙이다? 1년 연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딱 하나만 2년 연장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 찍어도 잘 찍으실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건축허가 제한과 관련되어 제한 사유 그리고 제한 기간 이 정도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4번 허가 신고 사항의 변경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5번 가설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아주 나중에 제가 생각나면 그때 하게 될 겁니다. 다만 이 가설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451페이지에 2번 연장 신청 연장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451페이지 찾았습니까? 아직 뭔지 모르지만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을 연장 사용하고자 한다면 만료일 14일 전 신고 대상의 기호는 만료일 7일 전 14일 7일 각각 동그라미만 해놓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해드리게 될 겁니다. 한 장 넘기시면 6.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찾으셨죠? 양가 1번 잠깐 보십니다. 허가권자는 다음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하기 전에 건축허가 전 가로 해놓습니다.
건축의 구조 안전과 인접대지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 영향 평가를 안전 영향 평가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지금 안전 영향 평가 실시하는 자는 기관입니까? 허가권자입니까? 허가권자입니다. 허가권자가 안전 영향 평가 기관에 의뢰해서 위탁해서 평가 실시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하는 자는 허가권자라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안전영향 평가 대상은 1. 초고층 건축물 2. 가나 묶어놓습니다.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그리고 16층 이상일 것 두 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때 안전영향 평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잠깐 얘만 이해해 주십니다. 제1호텔드가 만들어진 곳이 송파 잠실이거든요. 그 잠실은 1960년이나 70년대는 농경지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강 건너편에 한양대 전기과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알바할 게 없으면 거기 가셔가지고 배추 같이 뽑아주고 물을 같이 뽑아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낙 열심히 일하시니까 저희 아버님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가 가진 땅이 한 5만 평 정도 땅이 있는데 대학 나와서 1960년대에는 61년대쯤에는 대학 나와도 일자리 없었습니다. 학교 선생이나 공무원은 더 먹고 살기 힘들고 하여튼 일자리 없는 시절이었거든요. 대학 나와서 자기가 땅을 한 5만 평 정도 가지고 있는데 만 평 떼어줄 테니까 같이 농사나 짓고 있자 그렇게 제안하셨다더라고요. 그 제안만 받아들였으면 제 인생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농사 잘 짓던 사질토라고 하면 초고층 건물 건축하게 되면 그 건물은 집안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집안 감당 못합니다. 사질토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초고층 건물은 좀 건축하기 곤란한 위치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식 건축 허가 신청하기 전에 뭐 해야 된다? 안전영향평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얘는 건축 허가 받은 이후 문제가 아니라 건축 허가 전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초고층 건축물이라면 층수는 50층 이상이거나 높이는 200m 이상의 건축물 그리고 초고층 건축물은 아니지만 16층 이상이고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안전영향평가 대상인데 하나 질문 있습니다. 층수가 50층이면 안전영향평가 대상이다? 맞습니다. 층수가 40층이고 높이가 200m라고 하면 안전영향평가 대상이다? 맞습니다. 층수가 40층이고 높이가 160m라고 하면 안전영향평가 대상이다? 아닙니다. 그리고 층수가 30층이고 연면적 10만 제곱미터라고 하면 안전영향평가 대상이다?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 또는 높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반면 초고층 건축물이 아니라면 16층 이상이고 연면적 10만 저 두 개 요건 갖출 때만 안전영향평가 대상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층수는 안 되지만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250m이고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대상이죠. 대충 층에 구분이 없으면 4m를 예, 그냥 50층을 하겠습니다. 괜히 높이 이야기하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250m만 하더라도 초고층 건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바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뭐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판국입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영향평가는 작년에 개정된 사항으로 올해 시험에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전영향평가는 언제 이루어진다? 건축 허가 전에 이루어진다는 것 확인하시고 대상은 초고층 건축이거나 16층 이상이고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안전영향평가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만 보고 쉬었다 하실 겁니다.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양가로 2번 안전영향평가 바로 위에 손가락질 있지 않습니까? 안전영향평가에 드는 비용은 안전영향평가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의뢰한 자 추천했습니다. 의뢰한 자는 허가권자입니까? 초고층 건축물 만드는 자입니까? 만들려는 자. 허가권자에게 초고층 건축물을 만들고자 하는 자가 의뢰하면 허가권자가 안전영향평가 실시하기 때문에 저 비용 부담은 누가 부담한다? 건축주가.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초고층 건축물을 허가받아 만들게 된다면 건축주가 돈 벌 수 있겠죠. 그래서 비용 부담은 누가 한다? 건축주가 하는 겁니다. 양가로 2번 안전향평가 필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7. 통계 안 합니다. 8. 전산화 이런 건 몰라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9번이 남았네요. 9번을 해야 되는데 이미 제가 말을 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쉬었다 하십니다. 쉬었다 하십니다.